우리 지금까지 고생한 명심 아픔 밖에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애썼어요. 아니 감동 받고 즐거운 만큼 박수 한번 쳐주세요. 50분들 다 진짜 손바닥에 물 좀 있는 종이 있는데 박수로 뭐 그러냐. 나가기 싫어 죽었는데. 안녕하세요. 아이씨 답답해. 안녕하세요. 참 이제 안녕하세요 보면 안녕하세요 좀 해줘야지. 나는 얼마나 쪽팔리고 있어요 솔직히. 뭐 상태가 이해가지고 지금 일하기 싫어 죽었는데 진짜. 안녕하세요. 이렇게 좀 해줘야 그래도 나오는 놈이 기운이라도 좀 나지. 목 상태가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공연을 하고 있어요. 오신 분이 좀 박수 쳐주고 좀 환영해주고 해야 기운이 나는 거지. 목 그냥 갖고 먹고 사는 목소리가 이러면 기분이 어떤지 알아요? 방귀 끼다 똥 싼 느낌 들어 진짜. 그래도 해야 되니 어쩔 수 없네. 네? 언니야. 네, 안녕하세요. 와, 볼일이 남으셨나봐요. 아, 저 주실라고 나오자마자 지금 구원이 붓기려. 더 늦지 말고 너만 주세요. 감사 만들 거 없습니다. 네, 저들 알았어요. 노래 하나 해보고 알았어요. 알았어요. 순서에 입각해서 알았어요. 알았어요. 나오자마자 그거 쳤다가 나 20분 만에 들어가야 되니까. 자, 쳐드릴게요. 모공 좀 풀어보고 노래 하나 해볼게요. 그래도 상태가 안 좋아도 한번 해볼게요. 잘하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린을 좋아하시는 거야. 너무 베끼지 마. 아 여기 또 앞을 좋아하시네. 아 형님 대가를 빨리 잘 나왔다. 아유 감사합니다. 차렷 형님. 아유 아니 아버지 묻히고서 이게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어, 웃어주니까 얼마 아 야매 이빨이 안 계시구나. 그래서 잘 안 오시는. 그래 서로 웃어주면 서로 좋은겨. 웃으니까 아버지 건강해져 좋고 나는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뭔가 그런 또 그 마음이 또 만족이 되니까 서로 좋은 거지. 아유 처음 나올 때는 막 표정이 막 그냥 저기 그지 새끼요 사람 새끼요 막 분간하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힘들었네 힘들었어. 어쨌든 좋아요 고맙습니다. 벌써 이제 만나자마자 이별이라고 내일 오늘 치고서 가요. 만나자마자 이별이라고 오늘 갑니다. 뭐 내년에도 또 좋은 날 또 오겠지. 처음에 오자마자 비를 얼마나 마저 불었는가. 목구멍 상태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러네.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많은 사랑을 받고 가네요. 우리 거지 각설이 물건 판다고 뭐라 하시는데 그게 우리 생계하고 밥 벌어먹고 사는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안 사줘도 괜찮다고 누누이 말씀드리네. 돈이요? 까이거 못 벌면 어때야? 남한테 빌려로만. 내 장사꾼처럼 보이나? 나 나오자마자 뭐 이렇게 자꾸 달라 그러는 사람이 많아. 잠깐만 있어봐요. 그래도 뭔가 좀 보여드리고. 아, 할머니 가신다고 어떤 엄마가 가신다고. 저기 엄마 칫솔 좀 갖다 드려라 엄마 저기. 이 엄마 가셔야 되는데 뭐. 대사 다 까먹었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대사 다 까먹었네. 갖다 드려 갖다 드려. 왜요? 뭐 드려요? 받아요? 이거 왜 저한테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아 나 참 아, 내 얼굴이 거지같이 생겼나. 불쌍해 보여요? 막 나오자마자 막 돈들을 주시고 그러네. 이게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어요. 아무튼 간에 돈 까이거 그거 뭐 얼마나 필요하고요 그죠? 어떤 사람은 16억 16조 8천억 그 돈을 세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리고 또 내가 진짜 거지같이 생긴 게 맞나보다. 이렇게 막 돈을 주시는 거 보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군댕이도 한번 만져드리겠지. 아유 진짜 미치겠네. 이게 막 또 작은 돈도 아니고 5만원짜리 이렇게 막 주시네. 이거 환장. 그러니까 돈은 돈 얘기하니까 돈 주는가 보다. 오늘 하루 종일 돈 얘기만 해요. 근데 하여간 내가 먹고 쓸 만큼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 많이 갖고 있으면 자식 새끼를 주면 뭐하고 있어. 그죠? 처음에 자식들한테 재산을 안 주면 자식들한테 들볶고 죽는다 그러대. 밥만 주면 약 올려 죽는다 그러대. 다 주면 길바닥에 내앉아 죽는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주지도 말고 반도 주지 말고 어차피 죽는 인생 속에 그냥 꼭 갖고 있어. 갖고 있다가 이런 데 나와가지고 뭐 좋은 거 이렇게 먹고 맛있는 거 막 쓰고 가끔 이렇게 잘하면 우리한테도 이렇게 만 원짜리 하나씩 주고 엿도 사 먹고. 정 불안하면 그 갖고 온 돈을 다 나한테 맡겨요. 나한테 맡겨. 그럼 나는 들어가기는 잘 들어가는데 나오지는 않네. 염려 안 해도 괜찮으니까 나한테 맡기고 가도 돼. 어쨌든 앵콜은 없더라도 소생이 시간이니까 노래 하나만 더 하고 원하시는 공연 국공연 한번 올려드릴게. 화등 먼저 한번 올려드리고 국공연부터 갑시다. 차렷 결례. 베이스 좀 올려봐. 베이스 지지 헤! 히! 나한테 불렀니? 얼쑤! 헤! 디디디디디 앞에 나면 음악이 안 들려. 좀 심하다 싶어 좀 돌려. 나의 길 앞에서는 울지 마세요. 나는 이미 떨어진 꽃잎이 피해요. 내년도 못 살면서 거꾸로 선 내가 지면 돌아오는
있습니다. 이 슬픔을 마치고 저 길이 보일 때에 분위기가 영 그렇다. 네? 아니 꼭 이렇게 하셔야지 제가 분위기가 살까요? 부담되고 고마워하고. 감사합니다. 나 이제 음악을 하나 틀어줘야지 좀 들을 수 있어요? 네. 사람이 좋다. 알았어요. 노래 하나 줘. 사람이 좋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살게요. 고맙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사람이 좋다 사람이 좋다 사람이 좋다 좋은 사람과 차 한잔 하고 싶다 사람이 좋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안 신나네. 지금 난다 이제 아무 말도 필요 없어. 눈빛만으로도 충분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저 좋은 사람. 함께 있는 것만.
아, 생일이 안 하지. 아, 불알이 한번 돈 넣고 싶어 가지고 그러셨구나. 아유, 감사해요. 고마워요. 아유, 어디서 이렇게 오셨는데 이쁘게 그 차를 갖고 가평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오고 일부러 누구 보러 오셨어요? 세월아 청춘아 하고 바로 사부공에 올려드립니다. 오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월아 청춘아 올라갑니다. 차렷! 경례! 세월아 어디 가느냐 내 전주 여기에 두고 쉼없이 살아온 인생 그런데요 잡아보고 이렇게 해서 주시면 더 좋은데 이게 누구 가시면은 제사상 위에 돼지머리 앞에 돈 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잠깐 살짝 삐질 수도 있거든요. 네, 아무튼 그래도 안 주는 사람도 세리 삐까리인데 점점 불알이 엄청 커진다 이거. 야, 내일은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크게 만들어야겠다. 북 한번 올라갑시다. 이거 한 번만 도와줘. 손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사실 주둥이 까고 웃겨드리고는 잘 못해. 그러네? 근데 북장군은 희한하게 박자감이 참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가 나 만들 때 쿵짝 퐁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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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박자를 잘 맞추셨는가?
박자감은 내가 좀 타고났더라고요. 우리 아빠 엄마한테 고마운 거지 뭐. 그죠? 박자감 하나 타고난 요거는 남들은 막 1년씩 해도 못 배우는 저는 한 3개월 만에 이렇게 한번 배웠네. 그리고 8년 동안 지하에서 껌껌한 데서 하루 8시간씩 좀 연습했네요. 진짜. 지금 이렇게 이 생활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배도 나오고 얼굴 살도 쪘지만 옛날 영상 보면요 배 하나도 없고 홀쭉 빠졌습니다. 그때 16kg 빠졌어. 16kg. 남들은 나 뒤지는 줄 알았대요. 살 빠져가지고. 근데 이거 붙잡고를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가.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에서 연습하고 박자 쪼개고 이거 한번 넣어보고 저거 한번 넣어보고 또 넣었다가 또 뺐다가 또 돌렸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막 이게 엄청 연습을 많이 했더니 이렇게 가락도 소리가 많은 좋은 가락이 나왔더라고요. 여기 다 혼자 잘난 척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더 즐거우시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눈물이 확 날라갔는데 이 사랑을 이제 어떻게 갚아야 될지는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사랑을 남아 받은 사랑을 갚는 게 아닌가라는 은혜를 갚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선생님 가진 작은 제 작은 장기 4부 공연 한번 올려드립니다. 북소리는 남자의 마음이라 해서 모든 것을 북소리에 담아 털고 지구석에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행운과 웃음이 항상 가득하길 진심 바라며 4부 공연 빈지혜로 올라갑니다. 차렷 경례.
알았어 형님. 밤에 자다 오줌 싼다고요? 치다가 오줌 싼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유, 이 주실 때는 이제 정말 죄송스러워서 그래요. 아, 이쁜 것들 생긴 지랄 같아 저렇게. 집어 와요. 스피커가 못 가서 그래. 집어 와 괜찮아. 여기서 공연하네 저. 고맙습니다. 잘했어요. 수렁대지 마요. 이제 시작이요 이제. 이제 붙였네. 붙고 나면 이제 장구 치고 가위 치고 꽹가리 치고 요거부터 합시다. 요거부터 마이크만큼 돌려놔. 장구만 하나 주세요. 장구만.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요 이제. 아 이제 시작이다. 그런데 박수 소리가 조금 더 크게 좀 주시면 됩니다. 아니 이 말고 와 그렇지 이렇게 한번 줘야지. 하는 놈이 진짜 힘이 나거든요. 이게 이거 솔직히 저 하기 싫어요. 왜 하기 싫냐고 한번 물어봐요. 네? 왜 하기 싫어? 우리 여기 어저께 12시 반에 끝나요. 12시 반에 끝났어. 여기 와서 형님하고 밥 먹고 소주 한잔 먹으니 2시 반 그냥 자나? 우리 또 숙소 가요. 숙소 가서 뭐야 그날 계산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날 매출 계산 싹 봐. 얼마 한 끝나고 그냥 자면 되는데 회의예요. 회의. 무슨 회의? 오늘은 누가 조금 길었니? 누가 말을 실수했니? 내일은 오늘 너 누가 잘했다. 내일은 또 그렇게 해라. 회의해. 끝나면 몇 시에요? 3시 반. 끝나고 나서 또 그냥 자면 되잖아. 근데 우리 봉원회 단장님 중 누구야? 최고봉 부장님이야. 성격 굉장히 꼼꼼합니다. 우리가 11명이야. 그러면 계산 딱 해가지고 만약에 한 100만원 벌었다. 예를 들어 100만원 따고 나누기 10일 딱 그래갖고 나눠주면 잘 자라 고생했다 그러면 되잖아. 11명을 쭉 앉혀놓고 너만은 해가지고 장구채도 한 30개 되는 것 같아 지금. 자기 손에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1절에는 장구치고 2절에는 북치고 3절에는 가위치고 깨가리치고 이거 한번 올려드릴게. 이거 북이 장구 이뻐요? 이 장구? 소리도 좋아 소리도. 소리도 좋아. 그죠? 말 달리는 소리. 봐봐. 말가죽 그래 말가죽. 어떤 장구 만드시는 장인이 50년 동안 장구만 만드시는 이분이 내가 이제 장구 치는 거 보고 장구를 직접 들고 천안 광덕에서 고래불 해수욕장까지 선물해 주려고 갖고 왔더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 혹시 유튜브 보고 계실지 모르니까. 이런 거요 저희 주시잖아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이 주는 감사한 마음을 보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쳐야 돼. 열심히. 우리는 우리 인생이 아니오. 어? 가끔 하나씩 너 욕도 나라고 차별하고 돈 많아씩 좀 있으시면 또 더 주시지만 그분들 왜 죽었어요? 열심히 하라고 주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이 아니오. 여러분들이 인생이네. 박수 외쳐줘요. 열심히 하라고 치잖아. 박수 안 치면 하고 싶은 생각이 절대 안 된다니까. 박수 쳐줘야 열심히 한다니까. 그러면 내 인생은 내 게 아니오. 여러분들 거요. 저희 아버지 거요. 맞아. 형 거고 누나 거요. 이렇게 서로 만들어가면서 서로 네 마음 내 마음 서로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가지 그지 극상. 뭐, 너는 해라 했지. 그래 나는 볼랜드로 해봤잖아요. 그러지 말아요. 아셨죠? 잘하면 잘한다. 못하면 힘내라. 그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웃으면서 신명나고 신바닥에 멋지게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함성과 박수! 진작 이렇게 해주지요. 아유 힘들어 죽는다고 했습니다.
시구 들어간다. 첫절 열시구 시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악서리가 춥지도 않고 또한데 어품 마가 들어간다. 밥은 바빠서 못 먹고 죽은 죽을까봐 못 먹고 돼지고긴 돼질까봐 못 먹고 소고기는 속을까봐 못 먹네. 어품 마가 들어가요. 아가씨는 어째서 아가씨요. 애기씨를 가져서 아가씨고. 좀 더 먹어야 되는데 그 애 자빠져 자는데 어설프게 먹어서 그 자리 신고하는가 올라갔네. 맙시다. 오케이. 우리 강승모의 연인 조용한 노래도 감성을 깨웁니다. 우리 언니들 누님들 다 세월 흘렸어도 학교 다닐 때 소녀의 감성들은 다 있으시네. 없는 거 아니고 다 있으셔. 세월만 흘렀다 뿐이지 내 모습만 바뀌었다 뿐이지 내 마음은 다 똑같아. 소녀의 그 마음 그대로 다 똑같아. 그래서 옛날 노래 마음에 드시는 건 몰라도 올라갑니다. 차렷 경례. 발톱도 깎을 때 됐고 솔직히 오셔서 다 기분 좋게 갔으면 좋겠는데 속상했다면 죄송합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 밤 지나면 나의 가슴에 떠나버린 사람 이제 부르지 않니
한 것이 지금 나에게 전부야. 다시 돌아와 어때? 소녀 감성이 좀 깨어나세요? 그 젊음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죠. 우는 엄마도 있네. 아니 세월이 지나니까 나오지 말라는 군영에서는 이렇게 물이 흐른다 그러대. 나오라는 군영은 말로 가고 그런다 그러대. 미군 사람아 정든 사람아 어디서 무얼 하는지 보고 싶어서 몸부림쳐도 만날 수 없는 사람아 내가 너를 만나 사는 것이 지금 나에게 전부야. 다시 돌아와 다시 나에게 아이 들어와. 앵콜 하지 마. 지금 내 2시간 넘었다 지금. 아이씨 나가지고 이씨 앵콜 저녁 보면 돼. 명심 아픈 거 맞냐 누나? 들어와 이제. 오빠 죽었는데 꽃길 하나만 남겨. 나 지금 잡신이 나한테 들렀다 지금. 아까 그 상황이 나한테 지금 굉장한 상처예요. 몰라서 그러지. 우리가 한번 입맛에 맞춰드릴 수는 없잖아요. 나 뒤에 가면 또 울어. 내가 얼마나 눈물이 많이 흘렸는데. 다시 돌아가라 하면 싫어요. 난 못 가요. 비단오 이제 다시 사랑하네요. 몰라서 걸어온 그 길 알고는 다시는 못 가. 아파도 너무 아파 사랑을 야, 우리 엄마 박수치기 좋게 디스코로 줘라. 디스코로. 디스코로. 박수 쳐봐, 박수. 그렇지. 제가 흔들고 있는 분이 우리 엄마예요, 친엄마. 다시 돌아가라 하면. 닮았어요? 싫어요. 아프지? 나, 너. 집안 참 잘 돌아간다 그래. 비단도 콩 깔아라 그래. 고기 너무 사랑해. 이제 다 참 우리 엄마지만 진짜 아내로 참 몰라서 걸어온 길이 알고 보니 다시는 못하 몰라서
알아. 꽃잎은 또 무슨 꽃이 감사합니다. 땡큐. 지금까지 품마 찌질했습니다.